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포인트를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아트로 그냥 글리터로 우리 어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젤코코 11번 요 말린 장미 색깔은 워낙에 많이 나가는 와인 이제 버건디 컬러거든요. 그 아이를 원콧을 할게요. 손님들이 아무래도 원컬러 같은 거 이제 가을 되고 하면 좀 이렇게 풀컬러로 되게 많이들 좀 찾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컬러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행사 같은 거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좋아할게요. 화면으로 봤을 때의 그 컬러는 믿지 마세요. 이게 화면으로 본 거는 아예 틀리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실제로 보는 거랑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를 원코트를 바르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히비커스티를 바릅니다. 아무래도 컬러감 자체가 좀 투명하다 보니까 조금 도톰하게 발라주셔서 색감을 표현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톰하게 바르셔도 되고 얇게 바르셔도 되고 그거는 다 개인차가 있으시니까 바르는 양도 그거는 원장님들한테 맞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바른 와인색보다는 훨씬 더 좀 진해 보이는 컬러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컬러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한 번 더 이 아이를 바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와인 컬러만 두 번 바르는 거랑 이렇게 투명한 뭔가 컬러가 레이어드 된 거랑은 되게 가벼움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감적으로 되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손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받으시고 나면은 아무래도 와인 컬러가 훨씬 더 좀 깊이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샵에서도 이런 컬러 위주로 좀 손님들한테 권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색깔을 이제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지금 저는 와인 컬러를 밑에다가 깔았지만 원장님들께서 뭐 검정색을 까신다든지 아니면 남색을 까신다든지 보라색을 까신다든지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세 번 정도 바르게 되면 손톱이 좀 커버되는 정도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컬러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얘를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컬러가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보이게 되니까 아예 다른 컬러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그렇게 바르는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필수굿이에요. 그래서 필수굿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주시고 나서 셀프 레벨링이 끝나면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닦아주세요. 큐어 시간은 한 15초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올라 파우더 있죠? 얘는 지금 핑크거든요. 핑크를 쓰지 않으셔도 되죠. 은색을 하셔도 되고 검정을 하셔도 되고 무슨 색깔이든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얘를 사용을 하실 때는요 스펀지로 해주시는데 얘를 그대로 바로 찍지 마시고 요걸 찍고 나서 조금 더 세요. 뚜껑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시면 미러 파우더 같이 나와요. 왜 뚜껑에 더냐? 너무 많은 양을 여기다가 해버리면 덩어리처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런 걸좀 방지하고자. 이제 살짝만 올라가면 되지, 얘가 완전 덮일 만큼 올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면 이렇게 미러 파우더가 돼요. 여기서 아까는 히비커스티를 발랐죠? 자, 지금 이번에는 블루베리 로즈티를 위에다가 한번 발라줍니다. 블루베리 로즈티를 레이어드해서 바르면 이 핑크 색깔의 이 아이가 전혀 브러쉬에 밀려서 나오질 않아요. 그 정도로 밀착력이 엄청 좋거든요. 밀착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필수붓이. 그래서 이 아이를 바르고 나서 자, 그러면 되게 가을스러운 글리터로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저희 보면 폭죽놀이 있어요. 131번. 이 아이를 가지고 위에다가 한번 발라주고 탑하시면은 끝이에요. 자, 얘를 이렇게 약간 잔뜩 올린다는 생각으로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펄이랑 큰 펄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손님들이 더 이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깊이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거는 꾹꾹 눌러주는 이유는 젤을 조금 흡수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이 펄이 너무 많다 보면은 글리터 젤의 두께가 너무 두껍다 보면 아무래도 너무 두꺼울 수 있고 넘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젤만 흡수해요. 젤만. 얘가. 그러니까 이 젤만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큐어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탑을 발라주시면, 포인트 와인 컬러 완성이에요. 그냥 와인 컬러만 하시거나 아니면 프렌치로 바르시는 손님들한테 이런 포인트 하나씩 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이게 직접 봤을 때 깊이감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풀컬러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괜찮은 그런 컬러예요. 어텀의 사용력이 무궁무진하죠. 얘를 한번 직접 보시면 이렇게 엄청 깊어 보이죠? 안에도 있고 막 반짝이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완성해서 고객님들한테 포인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부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